신모 기자와 함께 남는 의문점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 기자, 조금 전에 이제 전해드린 대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 국정원도 이번 핵실험에 사용된 건 수소탄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확인이 될까요? 네, 이 핵실험 이후에는 공기 중으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네. 채집해서 핵실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특히 수소탄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일반 핵실험에는 나오지 않는 삼중수소가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군은 어제 동해상에서 그 방사성 물질 채집에 나섰지만 실패했고요. 지금 아침 7시부터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장이 워낙 그 미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 핵실험장 내부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 방사성 물질은 하루 이틀이면 모두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채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객관적인 검증은 힘들어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도 급하게 뉴스 속보를 준비를 했는데, 근데 군 당국은 이미 그 전에 한달 전에 북한의 핵실험을 사전에 이미 징후가 나온다면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뭐군 당국도 뭐 국방부도 전혀 이 핵실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야말로 깜짝 네. 핵실험이었는데요. 일단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번 핵실험 준비를 꼭꼭 숨긴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세 차례 핵실험에서는 뭐 하루 전이 됐든 20분 전이 됐든 북한이 미국이나 중국에는 사전 통보를 해줬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북한 외무성이 또 핵실험을 예고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해서 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예고나 통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도 뭐 핵개발이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언급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언급이 전혀 없었단 없었죠. 말이죠. 일종의 기만 전술이었던 셈인데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은 북한이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번 깜짝쇼를 연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다른 나라는 몰라도 사실 북한이 이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북한이 유일한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에는 사실 핵실험 전에 통보를 했었어야 했는데 김정은은 이번에는 중국에조차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이 내일이 김정은의 생일이기도 하고요. 네. 또 오늘 5월이면은 36년 만에 그당 7차 대회가 열립니다. 네. 김정은으로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뛰어넘는 어떤 업적을 이제 보여줘야 할 텐데요. 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수소탄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을 대화로 이끌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중국이 예전처럼 이제 북한을 좋게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사전 통보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핵실험하지 말라 이렇게 나올 게 뻔하고, 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일종의 도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나올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이번 도박이 성공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